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Into the disco scene. Yo, 고마움을 털어라. Let's go, Tom. 자기만이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시조던원의 고막을 탈탈 훔쳐버리는 시간.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the music. 30분 동안 여러분의 고막이 쉬지 않아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하, 좋은 글이네요. 이거 나비처럼 날아와서 무더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쿨하게 날려버릴 인간 빨간 인간 제리, 오, 인간 에어컨. 야, 우리 현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쇼다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작년에 9월 달에 가을에 오고 올해는 여름에 찾아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던과 함께 네, 핑퐁으로 찾아뵀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핑퐁 때는 던 씨와 작업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앨범은 혼자 준비하니까 좀 편하던가요? 얼굴 폈지요? 아, 미리 이제 SNS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니까 우리 네. 하나 씨 거를 요구본 곡이 너무 좋더라. 감사합니다. 느낌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슬슬 이렇게 던져놓는 어떤 댄스라든가 퍼포먼스 느낌이 예전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조금 시도를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제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무언가를 끄집어 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더 나올 게 있어요? 현아 씨한테? 저도 아직 제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야, 변화무쌍한 우리 현아 씨. 와,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을 털어볼 텐데 현아의 신곡부터 한번 우리 고털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빌레라죠. 나빌레라. 와, 우리 승무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우리 시조인가 그 시에 나오는. 네. 의저버 나빌레라. 네, 그리고 나비처럼 날고 발레리나처럼 우아하다라는 순한글이죠, 이거. 네, 순한글이. 어떤 곡이에요?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부터 얘기할까? 뭐 홍보라기보다 그냥 직접 들어보시면은 깔끔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타이틀곡을 현아 씨가. 아, 이번에는 제가 직역 사원을 싸이 대표님과 던 씨한테 완전 프로듀싱을 받았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곡을 많이 보았죠. 가사가 지금 현아, 던, 싸이 세 사람이 작사에 참여를 했네요? 네, 사실 암나쿨 때도 이 세 조합이 가장 좋았거든요. 암나쿨 너무 좋았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싸이 대표님이랑 던씨 가사가 가장 좋아서 아 진짜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최고로 많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그 중에 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가사가? 싸이가 쓴 거와 던씨가 쓴 거 중에 그래도 던씨가 쓴 게 좀 낫네. 아니요, 싸이 대표님이 쓴 부분 중에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침대에 엎드려서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었고 던 씨는 뭔가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 아는 것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다르구나. 네. 그 비중을 보면 현아 씨가 쓴 가사가 좀 제일 작아요? 비중을 보면은 솔직히 제가 쓴 가사가 제일 적은 것 같고 저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야, 세 분이 어울려서 가사를 쓰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잘 맞은 모양이에요. 우리 그 침대에서 계속 불렀다는 그 싸이가 쓴 가사는 어떤 부분이에요? 한번 조금만 좀 불러줘보시면.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자기의 자기라고 자기 건 아니야 뭐 이런 자기의 부분, 자기라고 자기의 자기라고 자기의 자기라고 자기 건 아니야 자기의 자기라고 자기 건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네, 아니 제가 자기라고. 너네 자기라고 자기 건 아니다 뭐 이런 가사 소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닌가요?
사실 전 아직까지도 이 가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그 라임도 좀 좋고요. 그죠? 네. 자기야 자기라고 자기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원래 자기의 자기라고 자기 건 아니야 뭐 이런 노래인데 이거를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가사를 받아서 보고 파리에 자기의 자기라고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파리스럽게 착착 감기더라고. 아 자기 지 봉주 자기 자기라고 자기건 아니야. 맞아요. 네. 자, 안무는 전설로긴 I'm Not Cool에 비해서 좀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다들. 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퍼포먼스는 현아 씨 퍼포먼스 늘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아 조금 뭐가 이해가 안 돼.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게 저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는데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대표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좋아 이렇게 하시면서 싸이가 네. 좋아 좋아 이거를 하시는데 유행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유행어 같기도 하고 그렇게 희열을 느끼신대요. 그래 누군가가 힘든 걸 보면 사실 싸이도 너무 신나 보이고 막 흥이 나버지 싸이 춤추는 거 보면 네 저는 근데 대표님처럼 할 그 정도의 기운은 없거든요. 좋다는 안무 저 포인트 한번 좀만 좀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예. 여러분은 요거 저희가 좀 찍어놨다가 녹음이니까 저희가 인별그램에 컬트쇼 공식 인별그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빌레라의 포인트 합니다. 그 싸이가 좋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대박. 와. 으가 나올 뻔 하네요, 진짜. 좋아. 아닙니다. 약간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이게 마카레나 춤. 그래. 나도 막 그거 생각했어. 이렇게 하길래 마카레나. 뭐 이거 생각. 제가 마카레나 춤을 정말 무대에서 한번 춰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좋겠다. 그대로 추자라고 하셨는데 현아 스타일로 야, 그 딱 보자마자 마카레나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게 했거든요.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야, 좋대요. 자, 노래 신곡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신곡 현아의 나빌레라 듣고 올게요. 왜 웃어? 이것도 제가 안무 팀을 시켜서 선동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우리 더니가 저번에 나왔을 때 축제 무대에 우리 같이 갔다가 갑자기 무대에 올렸거든요, 우리 현아 씨가. 근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상의 탈의를 시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때 안무팀 식구들이랑 작전 회의를 하고 제가 원래 짰던 거야? 네, 이 타이밍에 올라가서 상의 탈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원래 짠 거구나.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네, 그 타이밍에 웨이브를 하면서 춤을 추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아니 저기 덧만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네. 자 나빌레라 듣고 왔고요. 와 이번 뮤직비디오가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녹음을 하고 있는 월요일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20일 날 공개를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저는 못 본 상황이니까 어때요 뮤직비디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뮤직비디오와는 또 색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느낌으로 솔직하게 조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본인이 아티스트가 본인이 직접 만족스러워하면 이게 보는 사람도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신선했어요. 상당히 중독성 있어요. 그 부분만 들어봐도 나빌레라 나빌레 이런 느낌이. 예.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현아 씨가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고막을 여러분의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 노래 주시죠. 역시
요 곡을 선곡하셨구만. 현아의 I'm not cool. 아. 고틀송을 이제 몇 곡을 저희가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요즘 이제 공연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요즘에 또 행사 또 예전보다 축제가 많아졌죠. 네, 아예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진짜. 기회가 없었는데 무대에서 다시 기회가 생기고 나서 I'm not cool 무대를 하니까 신나, 너무 신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바로 이거였어. 이런 기분으로 제가 또 그 감사한 기운을 받고 이번 나빌레라를 준비하게 됐는데 정말 기운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현아 씨가 대학 축제 가면 뭐 난리 나잖아요. 어, 그죠? 아, 근데 거기에 서울대 공대 축제 때 직캠 조회수가 무려 1,300만 뷰가 나왔어. 오, 이거가요? 예. 봤어요? 봤겠죠? 대단해. 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오, 대단하다. 1,300만 뷰가 나왔대요, 이게. 이 공대생들이 특히 이제 남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 진짜구나.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2017년 서울대 공대 축제 때 베베 무대 때 요 조회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렇네요. 이걸 진짜 많이 보셨구나.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인데. 네. 와. 어, 화장 좀 더 예쁘게 하고 갈 걸. 아, 지금 충분히 예뻐요, 뭐. 아. 아, 근데 대학 축제 때는 무대가 좀 다르죠. 어, 일단 같이 호흡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도 있고. 일단 딱 눈이 마주치면 전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 싶어요. 그 공대생 쓰러지겠네요. 그리고 웬만하면 달려가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야, 그만큼의 그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 뭔가 느껴지는 그 찌릿한 직접 내려가기도 해요? 무대 밑으로? 무대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서 요. 손도 잡고 야. 허그도 하고 오호호. 네. 와, 아니 이제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거 다니다 보면 유독 기억나는 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아, 웬만한 데를 갔다 오면은 저는 다 기억하는 편이에요. 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서 아, 여기 저번에 왔을 때 이랬었지. 여긴 분위기가 이랬었지. 아, 갔던 데의 그 느낌을 기억하는 네, 그때 거야. 그때 분위기와 그 향수를 꼭 기억하는 편이에요. 아, 맞아. 저도 한참 대학 축제를 막 하루에 몇 군데씩 다녔던 그때 옛날 생각해 보면 이 대학이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네. 이미 기대가 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다 그렇구나.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예요? 아, 그렇게 말할 수, 말할 순 없어요. 말할 순 없어. 네, 왜냐면 지역도 있잖아요. 대학도 있지만 지역에 가면 이 지역 진짜 와,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행사도 다니다 보면. 이제는 좀 평준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다 좋죠, 분위기가죠? 아, 분위기가 요즘은 다 좋아요.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다 기억 다들 이제 바라고 있던 그런 무대들이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무대와 팬분들이랑 조금 가까운 게 좋은 것 같다. 더 좋아요. 그래서 컬투쇼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바로 앞에 그쵸? 오늘은 좀 방청객들이 없지만 바로 앞에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저는 정말 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노래 이거 고틀송 첫 번째 I'm not cool 계속 쭉 듣고 올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고틀송 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털 두 번째 곡은요 바로 이 곡입니다. 아, stupid cool. 아, stupid cool. 던의 노래네요. 네, 맞습니다. 던의 노래를 뺄 수가 없지 사실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요? 그냥 한번 넣어줬어요. 에이, 한번 넣어줬어요. 네, 어. 그냥 한번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생색 좀 내려고. 어. 던의 매력은 뭐예요? 여자친구가 보는 던의 매력은 뭐예요? 약간 완벽하지 못한 어리버리한 그런 매력도 있고 어. 그리고 또 그러면서 무대에서 프로페셔널한 어. 그런 게 반전 멋있죠. 매력? 멋있죠. 반전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음악할 때만큼은 저에게 또 혼낼 줄 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와. 그리고 이 노래도 저를 위해서 만들어줬었던 곡이어서 I used to be cool이. 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쿨 버전이 지금 버전 2인가요? I'm not cool에 이어서 stupid cool?
그건 아니었고 사실 이 곡이 먼저 있었는데. 아, 이 곡이 먼저 있었어. 이 곡이 나중에 발매가 됐어요. 아, 그런 거야. 네. 오, 그랬구나. 아, 현아 씨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To be cool. 이 가사 첫 부분부터 넌 잘 모르겠지만 비밀인데 사실 난 널 위해 태어남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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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감동했죠. 감동이 있었어요. 제목 자체에 이미 그런 그 로맨스가 있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쿨함. 진짜 그죠? 그러더니 저한테 너는 암나쿨 했으니까 나는 스투피쿨 할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던 씨 앨범 자켓 사진을 현아 씨가 찍어준 거죠? 네, 포토그래퍼를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네, 사실 좀 귀찮았는데 저도 앨범 준비를 하려고. 진짜 현실 연인 느낌이 나네요. 아주 귀찮았는데 하라고 해서. 네,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었을 때 영감 받았었던 어떤 아 이런 비주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도 그려지는 것들이 있고 사진 찍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그러면 제가 시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보고 마음에 들면은 해라. 제가 찍어주겠다라고 마음에 들어 한 거네. 어 무조건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중들한테 내보이는 어떤 그 우리 프로페셔널 모습의 자켓 사진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약간 회사에서 우리 싸이가 보는 느낌은 어때요? 그걸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그냥 그래요? 아, 싸이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 진짜? 제가 평소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 카메라 사진을 보더니 이번 자켓 촬영을 현아 너가 해주는 게 어떨까? 지나가듯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찍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저도 봤거든요. 그걸 너무 감각 있더라고요. 색감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사진 계속 찍어요 요새도? 저는 다른 분들을 찍어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뭐 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네. 또 이게 어떤 사진 작업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면. 그러면은 열심히 찍을 것 같아요. 아, 재밌으면 즐기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네. 하는 일 외에 또 즐기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찍히는 직업이니까. 네. 찍히기를 많이 찍히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찍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남을 잘 찍어주면 찍히기도 잘 찍힐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근데 확실히 찍어주는 매력이 훨씬 더 저에게 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구나. 네. 아 얼마나 좋을까. 자 현아 씨가 프로포즈를 받았네요. 이게 반지랑 함께 던 씨가 직접 만든 반지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진짜로 이게 제대로 진짜 프로포즈 한 거 결혼하자고? 우리가 아는 그 프로포즈예요? 그냥 그 반지네 지금 끼고 있는 그 반지? 네 어물쩡 하던데요. 그냥 던스럽게 하던걸요. 그래 뭐래요? 끼워주면서? 그냥 이렇게 손에 오다 주었다는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네. 그냥 난 널 위해 태어났어. 그냥 처음으로 주는 반지였어. 반지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들여서 준비한 반지 같았어요. 아. 그럼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네. 네,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 맞아요. 야.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제가 원래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데 바닷속 이야기처럼 오팔이 들어가 있고 다이아가 7개가 우와, 들어가 있어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끼워주면서. 그냥 어물쩡어물쩡이 뭐예요?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 그냥 툭 끼워주고 말았어요? 정말 무심하게 끼워주고 안아줬어요? 네. 별 말이 있겠어요. 사실은 안아준 게 끝이지 뭐. 원래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말 표현을 잘 안 해요? 애교나 이런 거? 애교는 평상시에 많은데 네. 이럴 때 또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스투피쿨 노래 쭉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다음 곡은 현아가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팬분들한테 힐링곡으로 추천하고 싶은 곡이라고 하는데, 자, 음악 주세요. 띵가 띵가. 어, 너무 귀엽다 노래가 시작부터. 선우정아 언니께서 선물을 해주신 아, 곡인데 누가 만든 곡이라고 이름을 딱 들으니까 색깔이 딱 떠오르네요. 선우정아 씨 네. 느낌이. 어, 예전에도 나팔꽃이라는 곡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 곡은 굉장히 오래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에 함께 다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앨범에 수록되진 않았었던 거예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네, 제가 소장을 하고 항상 즐겨 들었는데 이번 앨범에 수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선우정아 씨도 기뻤겠다. 드디어 나와요,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언니도 정말 좋아하셨지만 제가 제일 좋았고 디렉으로 와서 봐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언니가 작업하면서 정말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제 보컬에 있어서 제가 힘이 났던 게 선아의 보컬은 정말 매력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만한 칭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현아 씨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독보적인 음성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현아만의 그 음성, 그 톤이 딱 있고 현아의 음악이 딱 어울리는. 근데 그런 어떤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아 씨는. 내 음악을 잘 고르는. 아, 그래요? 본인의 음악을 잘 고르는 어떤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음색에 어렸을 때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거나 작업하고 싶은 분 있으면 되게 열정을 들여서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부터 제가 그걸 들어갖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게. 팬들을 위해서 띵가띵가의 가사가 어떤 내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루 띵가띵가 하지만 집 안에서 내가 가장 예쁜 땡땡이 원피스를 골라 입고 삼바 춤을 추는 건데 오른손은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으니까 왼손으로 때리면서 삼바 춤을 추겠다. 오른손은 식상하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크레이지 걸이다. 아, 이게 되게 상당히 디테일하다. 네. 오른손은 너무 식상하니까 왼손으로 때리면서. 자, 현아 씨 앨범 수록곡입니다. 띵가띵가 들어볼게요. 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다음 고털성은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렇지. 아, 시그니처 색깔을 만들어버린 우리 현아면 빨간색. 에이. 바로 이 노래 때문에 생겼죠. 네, 빨개요. 와. 아, 뭔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 현아 씨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곡이 아닐 수 없는 게 음악에 제 이름을 넣었다라는 그렇지, 게 그렇지,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이름 넣기가. 오글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겼었고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빨간색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숭이띠 중에 최고가 되어라. 원숭이띠예요? 네. 야, 원숭이띠였구나. 그래서 이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게 있는데 정말 다양한 저의 맞춤형 곡이어서 저에게 진짜?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곡이고 여전히 그렇고 일단 가수 현아에게 이름을 넣었을 때 이렇게도 괜찮구나 라는 걸 알려준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완전 뿜뿜했던 완전 곡이죠. 그쵸? 하늘을 치고 올라갈 만큼. 와. 네. 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부르고 살았던 구전 그러니까요. 전 동료잖아요. 원숭이 양당이는 빵. 근데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신 거야. 이건 내 노래야. 니네 아무도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아닙니다. 그런 같이, 느낌처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느낌이. 아, 너무 좋았습니다. 빨간색은 현아 씨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우리나라의 아티스트 중에. 영광이에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16년 차예요? 그런 것 같아요. 데뷔가 그럼 네. 2006년이에요? 2007년? 2006년? 2006년도 데뷔였었던 것 같은데 컬트 쇼랑 같이 데뷔를 했네요? 네. 저희가 2006년 5월 1일에 시작했거든요. 아, 2007년 데뷔네.
아, 2007년 된 횟수로 16년 된 거고 컬투전이 17년 된 거니까 맞네요. 오! 와,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네,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어때요, 지금? 근데 나는 현아 씨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느낌이. 돌아보면 그냥 약간 스케치북 같아요. 다 기억이 나요. 그 메모리즘이 다 기억이 나서 오히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눈 이렇게 감았다 뜨면은 일주일이 지나가 있고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완전 금방 가요, 진짜로. 요즘은 좀 아쉬워요. 좀 더 나이 들어봐요. 그렇다 뜨면 1년이 가요. 아, 정말요? 요즘에 언니 오빠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빨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요즘 제일 좋은 인사네잖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작년 한 해 쓴 책을 우리 현아 씨한테 선물했는데 재밌게 읽어보시고 진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아 씨. 아유, 참. 자, 빨개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고털 우리 현아 양과 새 앨범 나빌레를 들고 온 현아 양과 함께 30분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짧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단둘이 앉아갖고 얘기한 거는 컬투 중에서는 이렇게 처음이죠. 네, 근데 나 너무 좋았어. 집중이 잘 되고 너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그치? 수다 떨고 가는 그런 느낌이 또 매력 있네요. 아, 이 커피를 대접을 할걸 그랬구나.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아, 마시고 왔어요? 네. 아니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할 때 이어서 슉슉슉 커피 마시는 소리 좀 들려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감사해요. 자,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별다른 거 없어요. 나빌레랑 활동 이제 시작할 것 같아서 즐길 거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네, 이제부터는 즐기려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여러분들도 잘 하시고 저도 열심히 몸 챙겨가면서 무대 위에서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춤추고 노래하고 활동을 해볼 생각이고요. 신곡 나빌레라로 20일부터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좀 먹어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 제가 암나쿨 이후로 살을 그래도 5kg는 찌었는데 활동 시작 전에 자꾸 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경 쓰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던시 좀 잘 먹이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현아의 신곡 나빌레라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현아와 인사 나누고 저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자, 오늘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나빌레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